코로나 재확산에 대학들이 2학기도 당분간 비대면 강의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. 이에 불황이 없기로 유명한 대학가 상권마저 버티다 버티다 장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. 성민혁 기자가 개강을 앞둔 대학가를 둘러봤습니다. 서울 신촌 연세대 앞 거리. 대학생들로 붐볐던 먹자골목은 오가는 사람 없이 썰렁합니다.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던 이곳 노점부스는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. 30년째 신촌 거리를 지켰던 상인도 길어지는 코로나 불황이 버겁습니다. 아이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그냥 모험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지. 어쩔 수 없지. 직원도 줄이며 버텨왔지만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인도 적지 않습니다. 하루 정상 거품 나서 300만 원 팔아요. 직원은 그냥 이만. 근데 원래는 1분이야. 저는 지금 초대요.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. 지난 19일 음대 재학생 확진자가 나온 성신여대 앞엔 주인 없는 가게가 줄을 잇습니다. 여기 보시면 다 작업 안 하잖아요. 이 근처에는 현재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런 데는 제 앞에 복사치 전화를 해보니 6개월째 비었다고 합니다. 대학교가 금년에도 저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나? 그래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학은 있어도 불황은 없다던 대학가 상권이 코로나 장기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성민혁입니다.